계절은 겨울로 들어섰지만 벌써 봄인 듯 화사한 빛으로 물든 농장이 있습니다. 아, 춥다. 와, 이게 다 뭐야?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와, 이거 다 귤이네요, 귤? 귤 아니에요. 레몬이에요. 에? 네. 이게 진짜 레몬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레몬이고요. 이거보다 더 예쁜 레몬이 있습니다. 어디요? 저 안으로 한번 가보시죠. 농부님을 따라 이동한 곳엔 크고 탐스러운 레몬이 자라고 있는데요. 이곳의 레몬은 리스본이라는 이름의 유럽 품종. 무농약 친환경 농법으로 키우는데도 이렇게 튼실하고 윤기가 자리를 흐릅니다. 12월부터 2월까지가 수확철이라 레몬을 따는 손길도 분주합니다. 봐도 신기한 게 아니 여기가 아산이잖아요. 네. 제주도도 아니고 또 지중해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아산에서 레몬이 자라요? 제가 2013년도에 그 묘목 9그루 가지고 나와서 시험 재배를 먼저 이제 천안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천안에서 몇 년을 해보고 아, 월동만 조금 하면 가능하겠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지하수를 이용해서 수막 재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레몬은 온화한 기후에 만든 작물이어서 겨울철 난방이 필수 조건인데요. 부부는 지하수로 난방하는 수막 재배로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아, 근데 제가 이 농사는 잘 모르지만요. 이 잎을 이렇게 만져보고 또 이렇게 턱턱 쳐보기만 해도 아, 진짜 건강해 보여요. 농사 진짜 잘 지으시네요. 제가 제일에서 감귤 농사도 좀 했었고 그리고 뭐 다른 식물들도 좀 알고 있고 해서 아산 지역 터질도 그렇고 기후도 그렇고 오히려 춥고 덥고 이렇게 돼서 이 품질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국내에서 유통되는 레몬은 90% 이상이 수입산으로 주로 미국과 칠레에서 들여오고 있는데요. 김하영 대표는 다른 농가에도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있습니다. 아산에서 레몬이 자란다는 게 전 아직도 너무 신기합니다. 네, 저도 아산에서 이렇게 레몬이 재배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내륙에서는 아직 재배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걱정을 많이 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 수확량도 적당히 나오고요. 지금 생육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저도 수확을 거들어봤습니다. 이 레몬 꼭지를 딸 때마다 상큼한 향기에 저절로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직접 길러낸 농부의 마음은 얼마나 뿌듯할까요? 레몬을 다 따볼 줄 아셨어요? 아이, 생각도 못했죠. 그것도 저 진짜 아산에서 레몬을 딸 줄은 저 생각도 못했어요. 정말로. 높은 일교차를 견뎌내며 껍질은 더욱 단단해지고 과육은 탱글탱글한 아산 레몬. 수입산과 비교 불가의 품질을 자랑합니다. 너무 예쁘게 생겼다. 아산 레몬을 한번 맛본 고객은 그 맛에 반해 계속 구매를 하기 때문에 이곳의 레몬은 모두 직거래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 사장님. 왜요? 근데 이렇게 뭐 레몬을 따고 있긴 한데 네. 이거 뭐 맛도 못 보고 힘들기만 해요. 레몬 몇 개나 따고 지금 힘들다고 하셔요? 아니 그래도 한 서른 개 땄는데 레몬 맛 한번 또 보여주고 다시 또 서른 개 따야죠. 아, 자요. 어? 아니 사장님 지금 저 놀리시는 거예요? 아니 레몬을 줘야지 이거 이파리를 주시면 어떡해요? 한번 향을 한번 맡아보세요. 와, 레몬 향수 같아요. 네. 오, 진짜요? 어, 레몬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 진짜 좋아. 이따가 진짜 일을 잘하시면 내가 레몬 꽃을 따서 레몬 꽃차를 한번 내가 아주 향기롭게 한번 드려볼게요. 레몬 차도 아니고 레몬 꽃차예요. 네. 열심히 할게요. 가시죠. 네. 레몬 꽃차를 생각하니까 더욱 힘이 나기 시작했는데요. 레몬도 예쁜데 레몬 꽃은 얼마나 예쁠까요? 짜잔, 보이시나요? 드디어 만났습니다. 정말 예쁘죠? 예뻐라. 꽃이네요, 진짜. 뭐야? 껌. 아카시아. 우와. 아카시아 꽃향이나요. 너무 신기하다. 레몬 꽃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기만 하면 레몬 꽃차가 완성됩니다. 와, 아까 그 꽃 자체로 맡았을 때보다 더 진한 것 같아요, 향이. 다르죠? 근데 이거 그냥 사람들한테 네. 한번 맡아봐야 하고 주면은 레몬꽃인 줄 상상도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상상도 못해요. 와, 향 진짜 너무 좋다. 오, 와. 향기가 여기까지 나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맛일지 궁금해지네요.
좋겠다. 맡았을 때 향이랑 맛이랑 완전 달라요. 향은 되게 달달한데 맛은 담백하고 또 약간의 새콤한 맛도 좀 살짝 느껴지는 것 같고 맛있다. 일단 레몬꽃이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레몬꽃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구하기도 힘들고. 직접 나무를 키우지 않는 한 만날 수가 없어서 횡재하신 거예요. 좀처럼 접해보기 어려운 레몬꽃차. 색다른 맛과 향기에 마음까지 빼앗겨버렸습니다. 와, 드디어 이제 제가 레몬 맛을 볼 시간입니다. 와, 너무 기대가 되는데. 아니, 이거 제가 딴 레몬 맞죠? 네, 맞아요. 근데 솔직히 좀 겁나요. 아니, 레몬 생각만 해도 진짜 시청자분 지금 막 입에 침이 막 고이잖아요. 과연 제가 수확한 레몬 맛은 어떤 맛일까요? 오, 궁금해요. 야, 아니, 이거 약간 그 버라이어티에서 벌칙으로 꼭 이렇게 레몬 먹게 하잖아요. 저 열심히 일하고 나서 지금 벌칙 받는 느낌이에요. 사실. 아니에요. 보상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요? 네. 어떤 맛일까요? 상큼할 것 같긴 한데. 질 것 같은데요? 맛이야! 잠깐만. 와, 침 나오는 것 같아. 침 보이죠? 와, 아니 근데 어떠세요? 신맛도 신맛이긴 한데요. 근데 진짜 대박인 거는 우리 왜 보통 먹는 수입산 레몬은 살짝 흐물흐물해가지고 과육을 제대로 느끼기가 좀 힘들거든요. 네, 맞아요. 와, 근데 진짜 신선도가 남다른 게 과육이 톡톡 터져요. 점심 때 식사하시고 네. 양치질 안 하셨지요? 네네네. 이거 드시면은 냄새가 안 납니다. 아, 정말요? 네. 아, 이게 살균 소독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한번 드셔보세요. 지금 계속 먹고 있는데 또 예. 계속 드시라고. 예, 한 번만 더 드셔보세요. 좀 입냄새 나나요? 아니요. 많이 드시네요. 레몬 하면 레몬청을 빼놓을 수 없죠. 이번에 레몬청 만들기에 도전합니다. 청 만들 때 중요한 게 설탕의 비율이잖아요. 네. 이 레몬하고 설탕 비율은 어떻게 하면 돼요? 아, 보통 일반인들은 레몬하고 설탕을 1:1로 넣거든요. 근데 저희는 1:1로 안 넣고 한 80%만 넣습니다. 레몬 자체에도 단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설탕을 그렇게 많이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설탕을 이렇게 비율을 이런 식으로 해서 넣어도 맛있습니다. 얇게 썬 레몬 사이사이 설탕이 녹을 때까지 골고루 잘 저어줍니다. 그런 다음 소독해서 잘 말려놓은 병에 차곡차곡 넣어줍니다. 아, 지금 벌써 입안에 침이 고여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실온에 두셔도 되고요. 네. 냉장 보관하셔도 돼요. 근데 오픈하고 나서는 개봉하고 나서는 반드시 냉장 보관하셔야 됩니다. 비타민이 듬뿍 들어있어 온 가족 피로 회복제로 그 말인 레몬청. 시간에 따라 맛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레몬청을 담가가지고 일주일이나 열흘이나 뭐 이렇게 되면은 쓴맛이 사람들이 강하다거든요. 예. 근데 그 쓴맛은 그 기간이 조금 더 지나면은 없어집니다. 드디어 아산레몬으로 만든 레몬청을 차로 맛볼 텐데요. 이 추운 날씨에 보기만 해도 몸과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입니다. 내가 만든 거니까 더 맛있지요? 제가 만들어서도 참 맛있지만 레몬이 맛있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아니, 이게 신맛이 뭐 자극적으로 신맛이거나 아니 뭐 단맛이 자극적으로 단맛이 아니라 적당히 상콤달콤한 게 제 입맛에 너무 딱인데요? 자연의 맛인가요? 약간 그런 맛인 것 같아요. 예. 많이 드세요. 풍부한 과즙의 진한 향기로 맛의 신세계를 열어주는 아산레몬. 신선도 또한 뛰어나 어떤 음식에 더해져도 맛과 향을 살려줍니다. 오늘 이렇게 아산에 와서 향긋한 레몬을 직접 수확도 하고 맛도 보는 너무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요. 여러분, 저는 앞으로 레몬 하면 아산 레몬만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우리 땅에서 자라는 우리 농산물 아산 레몬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우리 땅에서 우리 햇살과 바람, 우리 농민들의 손으로 정성껏 키워진 레몬은 그 자체로 황금빛 보물입니다. 추운 겨울 몸 안에 산뜻한 기운을 불어넣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아산 레몬을 가까이 해보세요.